네, 안녕하세요. 이은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6.49% 상승해가지고 2,545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좀 좋았어요. 네, 코스닥 시장은 자그마치 1.46% 12포인트 상승한 851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많이 올라가지고 체감 온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상승 종목이 거의 2배 정도 코스닥 시장에 좀 많고, 거래소 시장에서는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매도 시체는 개인만 거래소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기관하고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 거래소 시장 전부 다 매수를 했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보면은 엔디포스. 엔디포스가 오늘 호재가 뜨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아주 급반등이 나왔죠. 22포인트 상승한 7,0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좀 호재가 떴어요. 영국계 제약회사 코로나 백신 이슈가 부각되면서 오늘 급반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전에도 보니까 제 관심 종목은 아니었었는데 반타해가지고 수익 내기가 상당히 좋았네요. 조정만 나오면 바로바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 나왔을 때 매수 들어가면 바로바로 2, 3일 만에 수익이 한동안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은 단타하면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좀 많으면서 좀 회사 돈을 줘도 괜찮아야 됩니다. 뭐 엔디포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하게 매매를 안 해도 되는 종목이거든요. 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이슈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고점에 여러분들이 잡으면 물릴 확률이 높아요. 이 종목도 저가에서 3,000원대에서 10,000원까지 상승했다가 10,000원대에서 계속 빠졌죠. 빠져가지고 5,000원대까지 빠졌었는데 그러면 거의 반토막이잖아요. 고점에서는 오늘 이슈가 부각되면서 7,0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도 추가로 상승이 나온다면 또 고점, 고점 또갈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 일단 나오는 게 좋아요. 욕심 부려가지고 이번에 진짜 갈라나 하고서 들고 있다 보면 또 손실 보게 되고 예전에 3,000원에 잡아가지고 끝까지 갖고 있는 분들은 버틸 만하죠. 수익권이니까. 그러나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일단 손실이 났다가 손실이 복구가 됐다는 거는 뭡니까? 수익이 났다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정미련이 있다면 한70% 매도하든지, 그렇게 하고 나머지만 들고 있는 게, 그 정석 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욕심을 넘어버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요. 근데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챙겨가면서, 여러분들이 베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런 바이오 제약에 관련된 종목은 여러분들 분석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빠질 때는 또 상당히 많이 빠지기 때문에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하다고 봐도 됩니다. 그렇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예측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 분석을 잘 해가지고 대응을 잘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은 호재가 떠가지고 급등할 확률이 전에도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매수하지 말고 분할로 여러 번 나누어서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아주 아니다 한 종목은 여러분들 분할로 매수해도 계속 빠지기 때문에 손실이 커질 수 있지만, 이 정도 되는 종목은 분할로 매수해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네,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B급 정도는 되는 거기 때문에. 작전만 잘 짜고 접근한다면은 수익 내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헬릭시미스가 23,100원에 마감을 했죠. 유상증자가 있어가지고 아마 주가를 조금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유상증자가 끝나면은 이제 주가가 빠질 확률이 높아요. 끝나면은 근데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주가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엄청나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 제가 저번 방송에 얘기했듯이 최고 많이 올라가 봐야 3만 원
3만 원 안쪽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신이 아닌 이상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종목이 움직이는 패턴이 그런 식으로 대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상증자가 끝나기 전에는 네, 주식이 좀 올라가더라. 그리고 막상 끝나면 빠졌다가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계속 뭐 호재가 뜨고는 있어요. 헨리 스미스가 유상증자 때문에 네, 계속 호재를 띄우는 거는 모르겠는데. 아, 또 호재는 계속 뜨고 있습니다. 뭐 루게릭병, 뭐 미국 임상, 네, 이상 계시록 이런 것도 뜨고, 네, 근위축소, 뭐 측사경화증, 미 임상, 이상 계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호재를 계속 띄우는 거 보니까, 네, 유상자를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호재가 또 올라오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네, 하여튼간에 밑에서 잡으신 분은 네, 수익 보고 매도하면 되는 거고, 또 위에서 물리신 분은 네,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는 다 털기 아까우면 일부라도 네,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뭐 수익이 난 분들이야 네, 어떤 가격에 매도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지만, 손실 난 분들은 대응을 잘해야 돼요. 최소한의 손실폭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들고 있으면 또 내려가면 또 후회하게 되고, 그러니까 손실폭이 좀 줄었을 때 네, 절반 정도는 매도하고 또 나머지 들고 있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CGN도 오늘은 힘을 못 쓰고 보합에 끝났네요. 네, 제 생각에는 지금 백신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CGN 같은 데에서 만약에 백신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뉴스가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CGN이 좀 불안불안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안에 대장주, 제일 상승률이 높은 대장주인데, 좋은 소식이 나오질 않고 있으니까, 네, 힘을 네,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안심용부터 대체로 네, 많이 조금씩 다 안에 올라갔네요. 스타플렉스도 저번에 5,500원까지 갔다가, 제가 6,000원까지는 무난히 간다고 했는데, 다시 또 조정을 보였다가, 오늘도 양봉이 나왔죠. 뭐 계속 갈 수도 있고 또 조정은 했다가 갈 수도 있고 네 그렇다 얘기를 했는데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네요. 네 다시 뭐 5,500원 간다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분할로 네, 매도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에이프로젠 3사가 오늘 좀 급등이 나왔죠. 양봉이 나와가지고 아주 모양새는 좋은데 만약 여기서 또 호재가 나온다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호재가 안 뜨더라도 또 세력이 또 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한 800원에서 900원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진다면은 매수로 대응을 하고 네, 올라가면은 분할 매도로 네,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점에 잡으신 분도 있고 네, 오늘 잡아가지고 또 오늘 수익 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고점에 잡으셔가지고 네. 수익이 많이 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또 추가 매수를 또 하신 분은 또 단가가 조금 낮아져가지고 수익이 난 분도 있고. 아주 저점에 잡으신 분은 수익이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난 상태입니다. 만약에 추가로 상승이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이 분할로 매도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가에 잡으신 분은 오늘 7,735원, 730원, 35원에 절반 매도 하락했는데 네, 매도하신 분도 있고 네, 카톡을 늦게 봐가지고 매도를 못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VI 걸렸을 때 네, 일부는 매도를 했습니다. 밑에서 잡은 건 매도를 했고 약간 위에서 잡은 건 네,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VI가 걸리면 네, 일단 절반은 네, 매도하는 게 좋다겠죠. 밑에 저가에 잡으셔가지고 수익이 나신 분들은 본인이 알아서 네, VA가 걸렸다 그러면 네, 절반은 매도하고 보는 게 좋습니다. 네, 다른 종목도 오늘 대체로 다 2, 3%씩 전부 다 올라갔네요, 오늘은. 일일이 뭐 여기서 안심 종목을 전부 다 네, 브리핑 할 수는 없고, 전부 다 얘기를 해버리면 뭐 리딩 받는 사람이나 뭐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종목은 좀 올라간 다음에 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21일 날 오프라인 교육이 있으니까
아, 며칠 안 남았죠. 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목금토 오늘 3일 남았네요. 아, 교육을 받으시고 네, 그 주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하시고 싶으신 분은 네,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아, 어제 들어오신 분 벌써 오늘 그 종목 받아가지고 그 A프로젠에서 수익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 신청을 하시면 3개월 동안 제가 종목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은 그냥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수익을 내주기 때문에. 그 리딩 비중도 몇 개는 안 되거든요. 아, 그리고 12월 달도 신청하신 분이 또 있어가지고 12월 12일 날로 날짜가 잡혔습니다. 아, 12월 12일 둘째 주 토요일이네요. 아, 어제도 그 신청하신 분 종목 상담을 좀 했는데 그뭐 매매를 잘하시는 분도 간혹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그 상담 오는 분들 보면은 거의 뭐 십중팔구 엄청 까먹고 있고 손실폭이 상당히 큰데 예를 들어서 뭐 1억 가지고 한다면 보통 뭐 2, 3천만 원씩 손실 보고 있어요. 근데 어제 한 분은 좀큰 돈을 갖고 하는데도 네, 수익이 좀 났더라고요. 수익폭은 크지 않지만 어려운 장에 네,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게 네, 잘하는 거죠. 근데 네, 그분은 뭐 우량 주식 제가 얘기했잖아요. 종목을 볼줄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그 블루칩 같은 거, 네, 지수 관련주 가지고 하면은 장이 좋으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 크게 깨지고 그런 건 없거든요. 개별 종목은 여러분들이 고수익이지만 고위험이거든요. 지수하고는 별로 큰 연관이 없어요. 따로 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아무리 좋아도 계속 빠지는 경우가 있고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날수 있고 손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수 관련주, 뭐 삼성전자나 예를 들어서 아, 뭐 셀트리온, 뭐 하이닉스, 뭐 이런 거, 아, NC소프트 같은 거 이런 종목은 뭐다 거의 지수 관련주라고 봐도 돼요. 장이 좋으면 수익이 납니다. 요즘 지수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분도 그런 종목만 들고 있으니까 손실 안 보고 전체적으로 수익이 나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이 종목을 볼줄 알면 개별주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막 다섯 배, 열 배도 먹을 수가 있는 거고, 그 종목을 볼줄 모르면 네, 우량주 있죠. 네, 블루칩 그런 걸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크게 낭패 볼 일도 없고, 수익이 나더라도 안정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대박은 없지만, 네, 쪽박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모를 때는 네, 안전하게 하는 게 최고 좋은 겁니다. 아, 물론 종목을 볼줄 알면 개별주라는 게 훨씬 낫죠. 그, 주식 농부 그분도 그랬고, 다 개별주, 네, 그, 옛날 삼천리 자전거, 3천 원할 때, 2천 원, 3천 원할때 사가지고, 저도 그 당시에 그 금액에 샀었거든요. 그 100원인가 200원 벌었다는 그분은 그걸 8천 원에 팔았다는데, 주식농구 박영욱 씨는 2만 8천 원인가 얼마 할 때까지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10배 가까이 먹은 거죠. 아, 그런 식으로 종목을 볼줄 알면 여러분들이, 네, 끈기 있게 들고 있으면 5배도 먹을 수 있고, 네, 10배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게 먹으려면 여러분들은 다른 건 없어요. 안심 종목에서 그런 게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네, 그, 안심 종목을 볼 줄도 알고, 찾을 줄도 알고, 네, 대응도 할줄 알아야 됩니다. 네, 내일도 장만 크게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네, 또 지금 올라가는 종목이 지금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또 급상승하는 종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주식은 종목 선택도 중요하지만은, 작전도 중요해요. 작전을 잘 짜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저가에 잡은 것 같아도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작전이 비중 조절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 잘 하고, 좀 기다리고 하면 수익이 다 나잖아요. 그리고 또 추격 매수, 네. 급등하는 거 추격 매수 해가지고 꼭대기에 물려가지고, 또 상담 오시는 분들이 또몇 분씩 있는데, 추격매수는 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금방 큰 하락이 나와서 큰 손실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면 좋지만 안 가면 네, 더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요. 아니면 그냥 손절을 해야 됩니다. 될수 있으면 추격매수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마음이 급하고 하니까 네, 빨리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데 제가 몇번 얘기했잖아요. 빨리 가려고 하면 더 늦게 간다고. 아, 우리나라 속담에도 근데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급할수록 차분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급하다고 자꾸 더 들이밀으면 빨리 계좌가 줄어들어요. 네, 급할수록 느긋하게,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작전을 잘 짜가지고, 종목만 제대로 볼줄 안다면 주식 투자는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네, 평정심을 가지고 편안하게 해야 돼요, 주식 투자는. 그런 식으로 하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힘들고 괴롭습니다. 네, 제대로 알고 수익을 내다보면 주식이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조그만 돈 가지고, 네,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건 주식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네, 종목을 제대로 봐가면서, 네, 정석 투자로, 네, 주식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수익을 잘 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네, 우리나라 경제도 산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돈 외국으로 다 전부 다 빠져나갑니다. 외국인들이. 네. 수익을 많이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걷어들여야 돼요. 주식은, 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식을 주린이들이, 이제 주린이가 아니고, 네. 주어른이로 돼가지고 전부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를 조금이라도 이끌어 준다면은 주식 안 하는 사람들도 더 득을 보는 거고 서로가 좋은 겁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가 네, 진정한 고수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MTV였습니다.